대한민국 상생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대만큼 판매가 잘 된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모델은 캐스퍼 일렉트릭. 기존에 생산하던 캐스퍼가 주로 내수용이었다면 캐스퍼 전기차는 해외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산한 우리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과 일본 시장에서 선진 메이커들의 전기차들과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천여 대. 판매가 순조롭다면 내연차까지 포함해서 올해 자동차 생산량을 5만 3천 대까지 늘릴 수 있을 걸로 GGM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부터는 주말 특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650여 명인 직원 수도 내년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GGM의 대주주인 광주시는 취득세 감면이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GGM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GM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중심 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거나 보육 지원 등 사회적 임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고 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